내가 즐거워서만 기진하지 않아요. 시켜서 하니까 사이클을 잘못 맞춰요. 시키는 거는 분명코 응답과 은혜가 동시에 가요. 그러면 신바람 나면 안 지쳐요. 근데 형식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은혜가 안 생겨요. 그 목적을 내가 따먹어야 되는데 그 목적이 은혜거든요. 은혜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. 내 믿음대로 되라는 거지. 그죠? 믿음대로 되라. 에? 그래서 믿음은 항상 준비해 갖고 다녀야 돼요. 예수님을 위한 생각, 예수님을 위한 행동, 예수님을 위한 결단, 이런 거죠.